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른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른도님이 남성 잡지 맥심 12월호에서 파격적인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맥심 12월호에서 서른도님이 트로트 신선 컨셉으로 화보에 등장해 부채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서울 모처를 누볐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른도님을 알아보고 몰려든 동네 주민과 여성 팬분들 덕분에 때아닌 깜짝 팬미팅 풍경이 벌어졌다는 후문도 있는데요. 서른도님은 맥심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트로트 붐에 대해 트로트 방송이 너무 획일적이라 걱정도 된다. 다양한 길이 있는데도 오디션이 대박나니까 전부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무대에 서야 하는데 앉아서 심사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서 내 입장에서 다잘된 일만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서른도님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서른도님은 최근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불우이웃 돕기를 더 하겠다라며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25일 서른도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맥심, 커피가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그 맥심 맞음, 화보, 촬영, 맥심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서른도님이 맥심 화보 촬영 현장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맥심과 트로트 레전드, 서른도님과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만남은 맥심 2020 12월호에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른도님이 MBC 파일럿 스타와 친구가 부르는 송에 출연합니다. 앞서 스타와 친구가 부르는 송은 가요계 스타와 그들의 실제 친구들이 등장하며 함께 듀엣 무대를 펼치는 포맷인데요. 이는 방송인 신동엽 씨, 박명수 씨, 김태현 씨가 맡아 프로그램을 이끄는데요. 오늘 26일 한 매체 측에서는 취재 결과 서른도님, 김수찬 씨, 노사연님, 린 씨, 조건 씨, 황윤성 씨, 배우 송창희 씨 등이 MBC의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스타와 친구가 부르는 송 출연자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현 가요계 대세 장르인 트로트 서른도님과 김수찬 씨, 감미로운 목소리의 린 씨, 노사연님, 아이돌 출신의 조건 씨, 황윤성 씨, 여기에 최근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송창희 씨까지 합세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른도님이 출연하는 MBC 새 파일럿 예능 스타와 친구가 부르는 송은 오는 12월 중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서른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